이호테프 마와르가 괌을 관통하는 모습입니다. 이호테프 마와르는 괌 국제공항에서는 순간적으로 초속 40m의 폭풍이 관측되었습니다. 이후에 이호테프 마와르의 진로는 오늘 25일부터 초강력 태풍으로 더욱 강력해지면서 필리핀으로 향하는 것과 아니면 필리핀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일본으로 향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장마전선이 어제 24일보다 더욱 일본 열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호테풍 마와르는 더욱 장마전선과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중국 발해망과 산동성 그리고 한국의 서해안에도 FOG-W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개 경고를 이야기하는 FOG 워닝을 의미합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고기압이 한국 동해와 혼슈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따뜻한 고기압의 남서풍이 한반도로 불어오게 되면서 이 차가운 해수면을 지나면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서해안 지역은 안개에 유의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기압이 한국 동해와 일본 혼슈 사이에 위치해 있으므로 따뜻한 고기압의 남서풍을 받게 되면서 오늘 5월 20일 한국은 따뜻한 날씨가 될 것입니다. 일기도를 계속 보시면 이 장마전선에 978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걸쳐 있는데 이 저기압에는 SW가 적혀 있습니다. 이 S 저기압에 적혀 있는 SW는 스톰 워닝으로 24시간 이내에 최대 풍속이 풍력계급 10에서 11 사이에 달할 것이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필리핀으로 향하고 있는 이호테풍 마와르도 일기도 밑에 보이고 있는데 TW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일기도 상에 TW가 적혀 있다는 것은 TW 즉 타이푼 워닝으로 열대 저기압에 의하여 보퍼트 풍력 계급이 이것은 12로 예상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보퍼트 풍력 계급은 0에서 12까지의 풍력 계급으로 나뉘며 영국의 선원이었던 보퍼트라는 사람이 바람의 세기를 연구하여 풍속을 0에서 12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이것을 보퍼트 풍력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 0등급은 거울처럼 잔잔한 상태이고 7등급은 육상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는 게 불가능한 상태이며 9등급은 강풍경보와 풍랑경보가 발령되며 바로 이 12등급은 육상의 전원지역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윈드를 보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어제 저녁 11시에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5월 29일 필리핀을 강타한 이후 이호테풍 마오르는 유럽의 예상은 6월 3일 오키나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미국 기상청 역시 어제 저녁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으로 가지 않고 오키나와를 아주 스치듯이 옆으로 지나치면서 일본 열도를 최종적으로 관통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이 예측들은 곧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태풍의 예측들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